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한국인 방랑자 호시우보입니다. 오늘은 국립중앙박물관을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현재 있는 곳은 신대방역입니다. 목적지는 이촌역입니다. 신대방역에서 2호선을 탑승한 후 사당역에서 4호선으로 환승한 후 이촌역에 도착하겠습니다. 버스카드를 태그하고 지하철역으로 들어갑니다. 사당 방향으로 올라갑니다. 오늘은 비가 내리고 있습니다. 신림 방향으로 가는 지하철을 탑승합니다. 지하철이 역군내로 들어오고 있으며 지하철을 탑승하겠습니다. 지하철 내 안내 화면이 사당역과 내리는 문을 나타내고 있기에 이곳에서 내리도록 하겠습니다. 4호선 갈아타는 곳 이정표를 따라가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4호선은 하늘색입니다. 4호선 이정표를 계속 따라가겠습니다. 이정표가 이촌역을 지시하는 곳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른쪽이 이촌역 방향 승강장입니다. 중앙 부분이 승강장이고 좌우측으로 지하철이 들어옵니다. 총신대 입구로 가는 지하철을 탑승하도록 하겠습니다. 휴일이라 지하철에 승객이 거의 없습니다. 이 자리는 임산부를 위한 자리이니 앉지 않도록 합니다. 지하철 안내판에 중앙박물관이라고 영어로 표시되고 영어로 안내되면 내리도록 하겠습니다. 화살표는 내릴 문의 위치를 나타냅니다. 지하철에서 내려서 나가는 곳의 출구를 찾습니다. 국립중앙박물관은 2번 출구로 나가야 합니다. 국립중앙박물관 이정표를 따라갑니다. 교통카드를 태그하고 나갑니다. 2번 출구 이정표를 따라갑니다. 에스컬레이터에 탑승합니다. 에스컬레이터 지붕으로 굵은 빗방울이 떨어지고 있습니다. 우산을 쓰고 걸어가는 사람들의 모습이 평화롭습니다.
비 내리는 중앙박물관의 풍경이 아름답습니다. 박물관으로 가는 계단 옆에 꽃들이 아주 예쁘게 피었습니다. 휴일이라 많은 사람들이 박물관으로 가고 있습니다. 저곳이 박물관 입구입니다. 국립중앙박물관은 무료 입장입니다. 입구에 들어서서 좌측으로 가면 물품 보관함이 있습니다. 여기에 짐을 보관하도록 하겠습니다. 짐을 넣은 후 문을 닫고 내 자리 비밀번호를 누른 후 완전히 잠겼는지 확인해 봅니다. 물품을 보관한 후 입구 쪽으로 되돌아갑니다. 여기서 전시장 입구로 들어갑니다. 전시장 입구로 들어서자마자 우측에 선사 고대관으로 들어갑니다. 울산의 바위 그림으로 고대 생활상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고대의 주먹도끼입니다. 주먹도끼를 포함해 고대의 돌을 이용한 무기들입니다. 흙으로 만든 그릇들입니다. 좀 더 정교해진 도끼들입니다. 고대의 장례 문화입니다. 고대 시대를 지나 청동기 고조선 시대로 가보겠습니다. 무기들이 좀 더 정교해졌습니다. 아주 정교해진 돌로 만든 칼입니다. 이때부터 활을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고조선 시대로 가보겠습니다. 이때부터 철로 무기나 도구를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철로 만든 술병과 잔입니다. 부여 사만시대로 가보겠습니다. 유물을 구경하는 연인의 모습이 아름답습니다. 철로 만든 술잔과 칼 등 여러 가지 유물이 있습니다. 그 당시의 현악기입니다. 여성들이 착용했던 목걸이입니다. 청동으로 만든 그릇들입니다. 마한시대에 만들었던 각종 장식품들입니다. 시대가 지나면서 작품들이 점점 정교해지고 아름다워집니다. 고구려 시대로 가보겠습니다. 바닥에 못이 박혀있는 금으로 만든 신발입니다. 고구려 고분벽화 중 청룡입니다. 아주 정교하게 그려져 있습니다. 현무인데 현무는 암수가 한 마리인 검은 거북이를 의미합니다. 주작을 나타내는데 주작은 붉은 봉황새를 나타냅니다. 백호이며 백호는 하얀색 호랑이를 나타냅니다. 이런 벽화들은 대부분이 거대한 무덤에서 많이 발견되었습니다. 앞방입니다. 널방입니다. 동쪽 겹방입니다. 회랑 동벽입니다. 대행렬입니다. 현재 고구려는 북한이 되었습니다. 현재 한국의 충청도 지역인 백제시대로 가보겠습니다. 백제는 뛰어난 건축문화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또한 우수한 금속 문화도 가지고 있었습니다. 금으로 만든 장식품들을 아주 정교하게 만들었습니다.
가야시대로 가보겠습니다. 청동으로 장신구와 갑옷을 만들었습니다. 흙으로 만든 그릇이 아주 정교합니다. 금으로 만든 장신구들은 아주 아름답습니다. 신라시대로 가보겠습니다. 아주 화려한 금관입니다. 신라는 특히 황금을 이용한 장신구들이 많습니다. 술잔, 밥그릇, 새 날개 모양의 금관, 금목걸이, 금팔찌, 금반지, 금귀걸이 등 신라는 찬란한 황금 문화를 이루고 있습니다. 1층 좌측 부분의 관람을 모두 끝냈으니 밖으로 나가겠습니다. 신라시대 이후인 통일신라시대로 가보겠습니다. 통일신라시대는 불교의 시대입니다. 국가적으로 불교를 장려했으며 많은 국민들이 불교를 숭배하였습니다. 말과 토끼의 형상입니다. 용 머리 꾸미개입니다. 짐승 얼굴 무늬 기와입니다. 고려시대로 가보겠습니다. 허리띠와 벼루 등이 아주 화려합니다. 잔과 잔받침 주전자가 화려하며 백자 술병이 아름답습니다. 은으로 만든 약합과 팔찌, 머리꽂이 비녀 등도 아주 아름답습니다. 구리로 만들어 금을 핀 보살상도 아주 아름답습니다.
기름병과 화장품병이며 각종 화장 도구입니다. 청동으로 만든 작은 탑들입니다. 몸에 지니기 위해 만든 작은 불상들입니다. 청령 사년이 새겨진 종입니다. 구리로 만든 조사상입니다. 깨우침을 허공에 울린다는 범종입니다. 사찰에서 울리는 범종 소리를 듣고 있다 보면 무언지 모르는 깨우침이 있습니다. 그 시절의 생활 풍습을 나타내는 영상이 아주 아름답습니다. 고려시대까지 관람한 후 밖으로 나갑니다. 바로 옆에 조선시대 전시장으로 들어갑니다. 조선시대 왕이 앉았던 자리입니다. 한글로 만들어진 최초의 문학작품인 용비어천가입니다. 앙부일구라는 해시계입니다. 죽은 후에도 현세와 같은 생활이 계속된다는 믿음에서 무덤에 묻었던 기물들입니다. 조총과 폭탄, 대포 등 전쟁 무기들입니다. 용문이 항아리로서 아주 아름답습니다. 그물무늬 그릇과 술병, 접시들입니다. 운현궁에 있는 서구식 화포입니다. 일본과 청나라, 한국이 단판을 짓고 대한제국이 탄생합니다. 대한제국으로 가보겠습니다. 그 당시 왕이 사용하던 도장입니다. 기념 메달과 훈장이 있습니다. 지금까지 국립중앙박물관 1층을 구경하였습니다. 국립박물관 1층은 고대시대부터 대한제국까지 한국의 역사를 알아볼 수 있습니다. 다음에는 국립중앙박물관 2층을 구경하겠습니다. 다음에 만나요. 안녕.